엄청 큰 게이트가 있는 거 아니야? 저 밖에? 야, 저 뭐야? 밖에. 야, 여기 말도 안 되는 게이트가 있는 거야. 내가 볼 땐. 야, 저런 대빵만한 걸 자기네들은 열어놓고 남은 못 열게 하고. 더러운 미국. 여길 통해 주변의 인프라 월드가 확장하도록 하지. 그렇게 손쉽게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저기에 누군가 들어간 적이 있나요? 거기서 누가 살아남는 건 불가능할 거야. 그곳에 존재하는 건 공허, 그리고 오직 최악의 상황뿐이지. 자, 이제 가자. 배고파. 나도 이삭 토스트 먹고 싶어요. 좋아, 도착했어. 다 끝나면 불러주렴. 데리러 오도록 할게. 알겠어요. 뭔가 이상한데? 분위기가? 네이선이 뭐라고 하든 간에 조심하렴. 어머지, 이상해. 느낌이 안 좋아. 등짝을 보자. 뭔가 이상하죠? 느낌이? 이제 네이선의 정체가 밝혀지겠죠? 저 완전 권력자. 야, 이런 큰 사무실에. 조디. 조디. 무사한 것을 보니 기쁘구나. 아빠 같은 존재죠, 어떻게 보면? I kept my part of the bargain. 거래에서 제 역할은 끝났잖아요. 이제 CIA의 차례예요. 내가 살 거로스를 마련해주고 저에게 로또를 주세요. 당첨된 로또를 말이야. CIA is concerned. 어? 뭐지? You no longer exist. 넌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약속 지켰어. 까볼까? 자, 여권. 새로운 이름이 있나?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건가? You're now Elizabeth North. 이제 넌 엘리자베스 노스야.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이지. 돈인가 이건? $500,000. For services rendered. 야, 돈 엄청 많이 드네. 거절? 수락? 수락. Thanks. 고마워요. 수락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어? 가기 전에 묻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다. 역시 이상한 말을 하죠? 그냥 안 보내. 15년 전 내 아내와 딸이 그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을 때 나도 죽음을 꿈꿨었어. 고독이님 반가워요. 많은 눈물을 흘리고 벽에 머리를 받았지. 어째서 어쩌냐고 계속 물으면서 말이야. 어째서 우리 가족이 다시는 그 두 명을 품에 안을 수 없게 되었어. 결코 치료할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말았지. 그때 내가 나타났어. 동시에 난 깨달았지. 둘 다 이곳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내 곁에. 단지 내가 그것을 볼 수 없었을 뿐. 얘 상태 이상해. 이상해 뭔가. 정부에서 내가 인프라 월드를 연구하기 위한 모든 것을 지원해줬어. 그들은 군사 응용에 있어 관심을 보였지만 난 그저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을 뿐이야. 역시 뭔가 꿍꿍이가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것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어. 뭐지? 가족들을 형상화했어. 뭐야, 유령이야. 넌 보고 싶었어.
to see them every day. 매일같이 둘을 만나러 왔어. 곧 다시 한 가족이 될 수 있으리라고. 콘텐서 개조 작업에 몰두했지. 인프라월드의 영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 말이야. 망자들과 대화하는 거야, 조이. 상상이 가? What do you want from me? 내게서 뭘 원하는 거죠? I want you to help me talk to 그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다오. 목소리를 듣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주고 싶어. 내 연구가 끝나기 전까지는 오직 너만이 가능한 일이야. 거부. 네이선 아저씨. 안 돼요. 안 돼. 그런 걸 부탁하지 마세요. 15년 동안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는 한 소녀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밖에 없었지. 그래, 바로 너 말이다. 이렇게 빌겠어. 조디, 제발 부디 날 도와다오. 이리 손을 주세요. 거절하면 얘 폭주할 것 같아.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됐다, 됐다. 헬렌. 사랑스러운 당신. 오, 뭔가 이상해. 얼마나 그리웠는데. Let us go, Nathan. 우릴 놔줘, 네이선. 당신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 이제 그만 보내줘. Let us 죽게 놔달라고. 야, 뭐야? Fine. Helen didn't say that you did. Here. 당신이 모두를 여기 가둬놓고 있잖아요. 다들 두세 개 사이에서 분해게 되어가고 있어요. 둘 다 돌아오고 싶어해. 야, 이상해. 이성. 그들은 고통받고 있어요, 네이선 아저씨. 아저씨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제 그만 보내줘야 해요. 죽음을 속일 순 없다고요. 죽음을 속여?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 있어요, 네이선 아저씨. 저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영혼들이. 부디 평화를 찾길 바라겠어요. 저 봐, 괴로워하고 있잖아. 자, 그럼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려요. 얘가 왠지 저 홀로 뛰어들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시작되는 거야? 다시 갑시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우리 방송국에는 보이지 않는 한 명이 있지. 이삭이라고. 그는 유령이야. 채팅방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방송을 지금 보고 있지. 어, 뭐야? 야, 박사가 지시한 것 같죠? 레고스트님 반가워요. 레고스트님 반갑습니다. Hi, Jody. 안녕, 조디. Good to see you again. 다시 만나서 반갑구나. 이 국방부 그 장관이죠. 덕분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알고 있나 모르겠군. We can't let you go. 널 그냥 보내줄 순 없어. We can't kill you either. 디링디로링님 반가워요. 너머의 세계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적절한 해결책은 하나뿐. 내게 신경독을 주입해 영원한 엄마랑 똑같은 상태로 만들려는 거야. Exactly what we did. 빠뜨리는 거다. 네 어미처럼 말이야. Simple and 우리의 협력을 끝내. Put an end to our 간단하고도 collaboration. 섬세한 방법이지. 이름 맞나? Goodbye, Jody. 잘 가라, 조디.
네 협력에 대해선 결코 잊지 않으마. 잔인한 놈 기절했을 때 그냥 놓지 뭐 말을 하고 있어. 야 눈을 떠. 뭐야 벌써 맞았나? 독? 어 상태가 이상해요. 제디 제디? You opened my eyes. 내가 내 눈을 깨워줬단다. 명백한 사실이었어. 도와줘요 네이선 아저씨. I'm going to accomplish man's oldest dream. 이제 난 인류의 가장 오랜 꿈을 이루려 한다. 누구도 죽지 않게 되는 거야. 이 별을 맞이할 일이 없어지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제장. 그걸 꺼버린다면 인프라월드가 우리 차원에 퍼지게 되겠지. 삶과 죽음이 하나의 세계에 합쳐지는 거야. 미쳤어 막 갔어. 자 여러분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I've beaten death, Jody. 내가 죽음을 이기는 거야 조디. 잘못된 일은 없어. You need to trust me. 그저 날 믿으려. Everything. 모든 것이 전부 괜찮아질 거야. 역시 에이든 아니면 구해줄 사람이 없죠. 아 여기 뭔가 있다. 뭐야? 아 독극물 주입 하는게 중단됐나? 어서 도움을 청해. Hurry. 서둘러. 이제 그 아까 남자친구한테 가야겠지. 'Where's the rest of your team? Vince and Nick. They have 3 months leave. They're on a beach on some exotic island, no doubt. Lucky bastards. 알려야 돼. Yeah, I've got a couple of emails I need to send. You mind if I do that before we crack the bottle? No problem. Okay. 야, 씨 어디 있어? 예, 푸돌님. 이제 곧 엔딩인데. 뭔가 애들한테 경고를 줘야겠죠. 어 술병 날려버리자. 오차 느껴 좀 이 바보야. 컴퓨터 모니터. You keep entities in this lab? Good God, no. They're all trapped behind the containment field. 마켈러스님 반가워요. Aiden. Is that you, Aiden? This is a joke. It's not funny. Why would Aiden be here with him? What is it, Aiden? Where's Jody? 자, 이제 눈치챘어. Lead us to Jody, Aiden. 조디에게 안내해줘, 에이든. 애들 따라오나? 아, 이 건드려줘야 돼, 계속.
Okay, I get it. You want us to take the elevator? Is that it? Yeah, 4층. Makellus 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직 추천 버튼 안 눌러주신 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쪽이야. 김우장님 반가워요. I have level 3 authorization. He's with me. I'm sorry. 죄송합니다, 프리맨 씨. 이곳에 허가 등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Maybe you could make an exception. I just want to show him. Sorry, sir. This area is level 4 classified. You do not have the right credentials. 권한이 없대요. 전화. 데스크 42, hello. Hello? Hello?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콜 프리맨 그리고 라이언 클레이튼입니다. 죄송합니다. 목록에 이름이 있군요. 에이든 입력했죠? 서둘러 에이든. 조디에게 안내해줘. 이 안에 있는데? 아니에요. 에이든 명령하는 게 아니고 지금 조디한테 조디를 구하러 가라고 길 안내해주고 있어요. 조디한테 지금 조디한테 아직 속해 있습니다. 에이든은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여기. Jody's here? 조디가 여기 있다고? 지금 이건 에이든의 의지예요. Jody. 조디. 도망쳐요. 여기 곧 다 폭파되겠죠. 이제 세계가 멸망할 거야. 아저씨가 억제장을 꺼버릴 생각이세요? Why would he do that? He's gone insane. 완전히 미쳤어.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반드시 막아야 해요. 잘 껐죠? 지원 전주피플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구속장을 정지합니다. 야 진짜 했어. 야 여기 엄청 크게 열어놨는데 얘들. 자 이제 마지막 미션이겠죠 거의. This way. Hurry up. Don't stay here. 결국 얘들도 파멸하는 거야. 결국 파멸하는 거야. 난장판이죠. 타타타.
너무 늦지 않았다면 말이지. 다시 작동시키면 된대요. 벚꽃질 무렵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이선이 한 짓이에요. 야, 이 재수탱이 아저씨 때려버려. 맥그레스 죽어 마땅한 놈. 그렇지만 너 같은 개새끼는 인프라 월드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겠지. 내 앞에서 당장 꺼져. 내가 여기서 당장 빠져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마. Consider that my resignation. 이건 은퇴설을 생각해 주시죠. 다들 죽고 만다고. 저 아저씨도 패닉 상태야. 젠장 저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야 되나? 이건 뭐지? 아직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직접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지. 컴퓨터로 안 되면. Hurry! We're out of time. What are you doing?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이동식 억제 장치다. 콘덴서까지 가서 수동으로 자폭 기능 작동시키기에 충분하지. 이게 리프트를 닫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성공 확률이 낮다는 건 알아.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자, 나도 가지. 가야지. Jody, no. Paul's right. It's our only chance. 이게 유일한 기회야. 넌 언제나 용처럼 죽을 거라고 했지? 위험한데? 야, 그래픽 쩐다 이거. 자기장 같은 걸로 방어하나봐요. 벚꽃질 무렵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폭기능 활성화한 후 10시간이 얼마나 했나요? 본래 원격으로 작동할 것 같은 상장한 시스템이 폭발은 즉시 발생할 테고.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어.